배려를 배려 아닌 배려를 받아서 이제 뭐 다른 분과 좀 데이트도 갔다 오고 뭐 했는데 그래도 제 이상형은 현숙입니다. 결론은 현숙이다. 나란 놈의 답은 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영호님하고 있을 때는 저는 편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직 좀 조심스러우니까 거리가 있는데. 근데 편안하다. 그리고 조금 재밌다. 그러니까 재밌으려고 안 하는데 재밌어요. 아, 진짜요? 네. 나의 퍼즐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만나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런 모양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영호님이.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내가 맞춰달라고 한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모양이 서로 알맞게 맞물려 돌아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계속 확신을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했다. 여기 편하게 앉아요. 근데 진짜 나 이상형이 정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광수님이거든요? 진짜로? 너무 제 고정관념 안에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철님이랑 대화를 하고서도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끌림이 없었어서, 대략 반대로 광수님이랑 왜냐면 이야기를 하면 정숙 좀 씨가 어떨까 광수 씨랑도 했는데. 아, 얘기하고 싶다 그랬어. 지금 모르겠어. 진짜 의외로 맛있을 생각보다 수도 잘 있지. 맞을 수도 있는 건가? 그래. 있나? 근데 모르겠어.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데이트를 한번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해야죠. 기회가 되면 한번 그래야 해봐야겠다. 그래야 알지. 광수도 왜냐면 난 포기 안 지금 한대잖아.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도 어떤지 그렇지가 않아. 지금 알아봐야지. 결혼을 내가 해야 돼요. 만나보지선 아, 얘 아니야 막 맞아, 이렇게 맞아. 밀쳐내는 것보다는. 그러는데 어찌 뭐 대화를 뭐 하려나. 너무 결이 달라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숙님도 만약에 그 상황에 가면 또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알겠어요.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어요. 판단 내가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그쵸?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할수 있다! 정숙할 수 있다! 그래, 할수 있다. 진짜 지금 결혼해야 돼요가 너무 와닿는 것 같아, 막. 진짜 와, 진심이잖아요. 진짜 너무 진심이라. 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현숙 씨인가요? 나 들어가도 돼요? 네. 휴식하러 오셨군요. 이거 좀더 갖다 놔도 되겠죠? 맞아. 약간 후기 물어봐도 되나요? 아, 어땠는지. 저요? 아, 영호랑 영호 그 자식 어땠는지 또. 동거구나. 안 해도 되고. 후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근데 영철님은 진짜 친구로 되게 지내면은 좋은 영향 많이 받겠다. 친구끼리 통하는 그런 게 있는 느낌? 좋은 동료. 그래서 얘기해보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저도. 그쵸. 네. 영호님한테는 조금 이제 좀, 계속 생각이 난다라고 이렇게 약간 좀, 나랑 좀더 즐거운 시간 보내서 좋겠고, 그 이유가 나였으면 좋겠다. 영철님한테는 정말 깔끔하게 우정. 쐐기지, 쐐기. 네, 어느 정도는 나도 이 남자 왔다, 내가 왔다, 왔다. 계속 바라고 있어라고 얘기해 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마침 또그 남자가 왔는데 그 안녕하세요. 남자가 누굴 찾을까요? 영자를 찾을까요? 현숙을 찾을까요? 과연? 누구 안녕하세요. 혹시 현숙님 계세요? 네, 현숙님. 현숙 씨. 오늘 왜냐면 영재 씨랑 네, 저희 데이트를 데이트를 하고 하고 왔고 왔습니다. 저예요? 설명해 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쉬고 계신데 불렀나요? 아, 저좀 힘났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여기, 진짜? 여기도 네. 저 자리에서 아이고, 유별도 하고 1시간 전에 왔어요. 친구도 아 진짜 먹고 친구도 하고 교수님이 후출해 주셔가지고 네그 오늘 이제 배려를
배려 아닌 배려를 받아서 이제 뭐 다른 분과 좀 데이트도 갔다 오고 뭐 했는데 그래도 제 이상형은 현숙입니다. 결론은 현숙이다. 나란 놈의 답은 너. 감사합니다. 아, 나란 놈. 나란 놈. 답은 너다. 차이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영자님이랑 현숙님이랑 있을 때 확실한 이제 분위기 차이를 좀 느꼈고. 어땠는데요? 영자님이랑 있을 때는 되게 솔직히 편했어요. 많이 편했고 이제 이야기 진행도 편하고. 근데 그 편함이 진짜로 관계가 편해서 편하다라기보다 그냥 좀 관심이 덜해서 편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현숙님이랑 대화할 때 뭔가 어딘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갔는데 그 불편함이란 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불편하다 잘 보이고 싶어서 불편하다 뭐 그런 거를 좀 웃겼어요 이번에 그렇구나. 가서. 내가 그 불편함이 이제 그 불편함의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좋아하니까 불편하구나. 근데 저는 영호님하고 있을 때는 저는 편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직은 아직 좀 조심스러우니까 거리가 있는데. 근데 편안하다. 그리고. 조금 재밌다. 그러니까 재밌으려고 안 하는데 재밌어요. 아 진짜요? 네. 나의 퍼즐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만나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런 모양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영호님이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내가 맞춰달라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모양이 서로 알맞게 맞물려 돌아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계속 확신을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했다. 충분히 대답이 됐고 확신이 들었습니다.